자연에서 생긴 모든 거 식재료가 된다. 어머 이거 예쁘다. 개나리. 개나리도. 오, 개나리꽃. 강암. 강암에도 좋답니다. 야. 개나리꽃. 참. 말리는 기계 하나 사야 되겠다. 햇볕에 잘 안 말리더라. 어딨나. 말리는 기계 하나 사면 차가 비싸다 이거. 2만원, 3만원 하는데 몇 분만 뽕을 뽑겠나. 뽕 얘기 또 나왔습니다. 다른 약탕 처리는 아예 없는데요? 네. 교통이 근처에 차 다니는 데는 안 되죠. 그러니까 약품 처리는 없고 혹시 말리는 거죠? 그냥 건조기에 말리고 살에서 캔 거는 그렇죠. 네. 이게 건조기 안 하면 그냥 자연으로 말릴 수가 없거든요. 곰팡이 있을 텐데 그지? 네. 그러니까 건조기에 말리는 거 쉬운 일은 좀 힘들어요. 쉬운 일 안 해서 네. 자연 건조는 거기 불가능. 혹시 이거 드셔본 분 중이에요? 너무 맛있어요? 저는 이제 삼국이나 목련이 가장 이제 괜찮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약간 삼국? 예, 예, 국화. 아, 국화. 예, 예. 일본 음식 많이 국화잖아요. 네, 네, 저희들 즐겨 먹는 건 이제 국화나 목련도 괜찮고 구전초도 조금 약간 이제 강하게 좀 쌉싸름한 진달래꽃이 진달래는 크네. 맛은 안 느껴져요. 색깔은 되게 예쁘다. 네, 색깔도 그렇고 뿌렸을 때 크게 그냥 우리 일반 녹차. 녹차 맛이요? 아니 맛은 녹차 맛이라기보다는 약간 심심하달까? 녹차보다 좀 순한 맛. 그냥 무맛이네. 나무 하나 없는? 전혀 무맛은 아닌데 좀 순해요. 너무 비쌀 것 같은데. 네. 작업하기가 나 힘들고 꽃을 많이 못 하고. 그만큼 향이 그렇게 안 나요. 네. 꽃차는 향을 좀 후각까지 상쾌하는 기분이 든다. 네 번째는 순삼으로 마시고 다섯 번째는 자연이라 생각하고 마시면 된다. 마시는 방법이 있다. 방법 살짝 원을 그리면서 조금 이거.